딱 머티를 잡고 내 수준에 맞는 머티를 잡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과 조금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 좀 더 공부하기 편하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잔소리가 좀 포함된 내용인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제 쭉 드리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거를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비디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잔소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잔소리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주제는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코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디자인 스크립팅, 디자인 코딩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혹은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부제는 제발 공부하고 물어보자. 제발 공부하고 물어보자. 이게 부제예요. 좀 분위기가 오시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딱 한 줄로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거예요. 일단은 하세요. 하세요. 하라는 의미는 머리로 쭉 이해하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쳐보라는 거예요. 타이핑을. 몰라도 타이핑을 치세요. 계속. 그래서 제발 하고 물어보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려워, 이건 뭔데. 아무리 머리로만 이해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느 튜토리얼을 볼까? 어느 책 볼까? 어느 학원을 다닐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자료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사실 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하나 딱 머티를 잡고 내 수준에 맞는 머티를 잡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가령 요즘 유튜브에도 좋은 강좌들 많이 나와 있죠. 공짜 강좌들이. 그리고 뭐 코드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PDF 파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사실 뭐 영어 자료긴 하지만 미디움이라든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보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초 강좌 같은 것들이 이미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그것들을 사다 놓고 등록해 놓고 이제 안 하고 반복하지 않고 확실히 내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거기 있는 자료 하나만 명확하게 이해를 해도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순서가 빠르거든요. 정말 빨라요. 10개의 머티리얼 있으면은 하나 이해하는데 1시간이나 친다면 10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만 초반에 좀 힘들고 그뒤부터는 순서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컴퓨테이션 혹은 컴퓨팅 코딩에 관한 신택사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우리 언어 쓰는 것만큼. 사실 언어도 몇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데 컴퓨터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을 쳐봐라 타이핑을 쳐봐라. 예. 그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은 계속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제가 막 답변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문득 물어봤어요. 형 혹시 제가 이거 드리는 거 공부하시나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5번 이상 쳐보셨어요 타이핑을? 그러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좀 났었어요. 아니 하지도 않고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냐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좀 더 쉬운 게 필요한가? 좀 더 쉬운 게 필요한가? 이런 고민만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를. 근데 사실 쉬운 자료보다도 자료는 그냥 명확해요.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반복하면 돼요. 내게 확실히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폰 노이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다. 코딩도 비슷해요. 일단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치세요. 코딩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알파벳을 외울 때 여러분의 A가 어떻게 기인하는지 B가 뭔지 이런 거 안 하다 그냥 ABC를 우선 외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코딩도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 의미에선 편해요. 진입장벽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하세요. 반복해서. 특별히 이제 디자이너들을 위한 코딩이라는 관점을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스크립팅,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토데스크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스크립팅 말고 그러니까 지네릭한, 제너럴한 디자인 스크립팅, 크리에이티브 코딩에 관련된 이런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신텍스나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더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다들 기법해 버려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더 코딩 우리 같은 사이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봤는데 디자인 관련돼 가지고 코딩 배우는 사람들이 더 쉽게 포기하지만 더 쉽게 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그리잖아요.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화면에 뭔가를 뿌린다고요. 단순하게 뭐 성적표 만들고 되게 단순하잖아요. 재미도 없다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뭔가 디자인 스크립팅 하기 때문에 그린 다음에 아웃풋을 볼 수가 있어.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신텍스를 다 외우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이고 딱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 갖고도 충분히 다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복잡한 신텍스 필요 없어요. 나중 가면 필요하겠지만 좀 복잡한 아키텍처라든지 프레임워크를 만들 땐 필요하겠지만 게임 엔진 같은 거 만들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처음부터 타겟으로 가고 달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구문을 이해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하고 게임 엔진을 만들고 어떤 뭐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뭐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해가지고 아키텍처를 짜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리면 되거든요.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그리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디자인하시니까. 근데 그것들을 아 어떻게 컴퓨터 신텍스가 이렇게 도니까 알고리즘이 이렇게 도니까 그렇게 그것을 살짝 이해해 가지고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흥미가 없고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데 동기 없으면 사실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나중에는 좀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반복해서 쳐보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그려보면서 어떤 흥미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나중에 비디오로 만들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1년을 영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리스닝이 0점이 나왔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정말 그랬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0점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때 저는 어땠냐면 한 시간을 제가 딱 공부를 하고 딱 앉았는데 너무 뿌듯한 거야. 내 스스로가 아 내가 한 시간을 공부했다니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 한 시간 이상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한창 터플 GRE 공부하고 막 이것저것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12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할 게 너무 많아. 계속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아 근데 생각을 했죠. 아 예전에 아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도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만큼 앉아서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라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까먹잖아요. 까먹는 속도보다 물을 붓는 속도,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을 붓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하드웨어를 부모한테 물려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코딩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다소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어쨌든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맞춰서 신텍스를 익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코딩 그 신텍스를 익힌 다음에 그것들을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그리고 내가 원래 했던 디자인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흥미를 챙겨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들은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컴퓨터는 약간 디스크리트해요. 그리고 앞뒤가 바뀌지 않고 굉장히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텍스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좀 더 하고 싶은 게 사실 실무 가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실무는 이제 코딩 쪽이에요. 코딩이나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 가르쳐는 주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태생 자체가 다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어보면은 그냥 여기 봐봐, 이거 찾아봐봐, 여기 링크 봐봐 이런 식으로 던져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취직했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나올걸요 아마. 왜냐면 내 스스로가 자괴감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원래 당연한 거다 아 하고 입 벌려 있으면 아무도 안 넣어줘요. 내가 찾아가서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조금 이렇게 길러놓고 사실 모든 공부가 다 그렇죠. 찾아서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코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찾아서 하죠. 어떤 프로블럼이 있으면은 다 서치하는 거예요. 다 구글링 찾아보고 스택 오버플로우 뒤져보고 찾아가지고 하는지 그런 걸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 라는 것도 하나 좀 추가를 해드리고 또 다른 방식의 제가 동기부여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익숙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익숙한 디자인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from scratch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스케치업에서 뭔가를 디자인을 해, 라이노에서 뭔가 디자인을 해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라이노 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쵸? 라이노 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어떤 커맨드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API가 좀 더 그거를 더 명확하게 기술해 놓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공부해 가면서 탈피는 쳐가면서 형태를 바꿔보는 거죠. 그럼 더 훨씬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라이노라든지 맥스라든지 바야 이런 툴들이 익숙해져 있다 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 API를 갖고 그 툴을 갖고 시작을 하면 확실히 더 재밌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야, 여기 이런 명령 없고 이런 명령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코딩으로 짜야 돼? 왜 굳이 그걸 그라스호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질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걸 질문을 이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거고, 이 질문 자체가 무슨 게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그거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계가 있다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이터레이션을 천 번, 만 번 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클릭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이 단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 작업을 할 때도 이것들이 좀 도움이 되게끔, 아, 내가 저때 뭐 창문 따낼 때, 가령 실무에서 뭐 창문 따낼 때, 뭐 매직 따낼 때 내가 이거를 5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5시간 동안 했던 그 알고리즘 하나 짜는 거예요. 짜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100% 완벽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은 못 짤 거예요. 하지만 한 50%는 오토메이션 돌리고 50%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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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과 조금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은 좀 더 공부하기 편하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이거 왜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장 그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나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머티리얼도 있고 주변 사람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기 싫고 이건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지만 내 자신에서 싸워서 좀 이기세요. 무슨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 공부하러 갔어요? 토플, GRE, 뭐 포트폴리오, 어드미션 다 넣고 레코멘데이션 다 받고, 이거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설계 스튜디오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시키잖아요, 이것저것. 그쵸? 실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 계속 수정하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러잖아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고 내 스스로를 계속 어빌리티를 높여가야지, 캐피빌리티를 높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공부 어떻게 하면 좋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잔소리를 포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하세요. 반복하세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머티를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하시고 6개월 정도 반복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지금도 많이 있는데 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아, 나의 한계를 또 느끼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봐요. 그 다음에 힘들면 한 1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른 거 하다 다시 와요. 또 다시 와요. 그렇게 1년 넘게끔 계속 그 이터레이션만 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짜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보긴 봐요. 자기 전에 그 스마트폰 이렇게 유튜브 강좌 귀에 틀어놓고 자거든요. 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까먹고 뭐 바쁘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아, 다시 해야겠다. 또 다시 그걸 리비짓 하는 거예요. 다시 들려. 또 해.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머신러닝도 그렇게 공부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한 번에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머티를 너무 쉽거나 누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학원 혹은 뭐 이런 그 학원 수강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렵잖아요. 남들도 어려워요. 그만큼 내가 그걸 정복을 하면 그만큼 내 밸류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식에서도 여러분들
비니핀 VF가 엄청나게 심하게 작동해요. 엄청나게. 한번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쌓아나가요. 한번 모르는 사람들은 그 눈덩이를 그 조그만 주먹에서 그 더 이상 불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지식의 비니핀 VF, 지식의 VF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식이 쌓이고 계속 자기만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이걸 또 돈으로 받고 계속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를 잘 이기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기부여하면서 어떻게든 그 최소한의 분량을 채워서 이렇게 나가시면은 코딩 공부, 코딩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려운 것들,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것들도 다 정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채찍질은 좀 그렇다. 아무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좀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